하길이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이곳은 제가 근래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. 정말 제주도 토속 음식.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. 고사리 육개장부터 시원한 갈치국까지 먹방 대기 완료. 여기는 대표 메뉴 이 고사리 육개장. 고사리, 제주 고사리 유명한 거 알죠? 제주 고사리를 잘 이렇게 잘 썰어서 잘 찢어서 고와 고기 질감이 딱 나게끔 이렇게 굉장히 좋아. 여기에 다진 고추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음식마다 소리가 다 있다.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고사리 육개장이 아닐까요? 그렇죠? 똑같죠, 소리. 일부러 똑같이 내는 게 아니야. 전 깍두기 하나 올려 먹는 육개장이 그 맛있더라고요. 무슨 맛이냐고요? 음식이 막 달아. 제주도 말로 고기를 먹든 음식을 먹든 야 이거 참 돌다잉. 이건 진짜 맛있는 음식. 이 고사리를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있게 이렇게 완전 찢어놓지도 않았어. 중간중간 고사리의 그 특유의 그 식감도 좀 느끼고 그 맛도 느끼라고 이렇게 재미를 또 주셨어요. 아, 이 집 하귀에 고사리 육개장 잘하는 집이 있었어. 고사리 육개장도 잘하지만 갈치국도 잘한다고요. 특유의 시원하고 고소한 맛 옳다구나. 갈치국은 국물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물이 예술이죠. 뚱뚱한 갈치살 좀 보세요. 이렇게 큰 갈치를 굉장히 큰 갈치 거의 반마리 정도 반마리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나오네요. 굉장히 착한 집이네요. 그리고 이런 호박 같은 것도 풀려가지고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온몸에 퍼집니다. 이때 고소한 갈치살 한 점도 호롱 해줘야죠. 먹으면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렸을 적엔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먹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 투박스러운 투박한 화려하지 않은 이런 제주도의 음식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n't.